돌돌 묶은 실것은 35도 정도의 방한 온도를 유지하는 온돌방에서 일주일간 띄운다. 온돌에 포대 등을 깔고 결을 놓고 삼것을 사려놓고 증기구멍을 내면서 또 결을 쌓고 헌옷까지나 멍석을 덮어 열이 달아나지 않도록 띄우는데 일정한 열을 보장하도록 아궁이 불을 조종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 띄운 다음 솥에 삶아 물의 겉껍질이 다 제거될 때까지 헹궈서 물에 하루쯤 담궜다가 널어 말린다. 이것을 차나락 집진 물에 다시 넣어 솥에 삶아 물에 헹궈내면 하얗게 되는데 약 4일쯤 다시 바른다. 바래는 일이 끝나면 쌀뜨물을 받아서 치자를 눈어림으로 알맞게 물에 탄다. 치잣물에 골고루 저어가지고 실것을 담은 후 5시간 내지 6시간을 둔다. 한 필에 치자 너더다를 쓰는데 쌀뜨물은 삼성질을 부드럽게 한다. 완전히 마르면 돌꽃에 걸어서 다시 내린다. 내린 실것은 다시 거슬러서 실을 고르게 만들어 소쿠루에 담는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실떡 10개를 펼쳐놓고 실떡 위에는 보리나 흰 모래를 한 줌씩 올려놓아 실올이 풀려나올 때 엉키지 않도록 한다. 고물의 열구멍에 실끝을 꿰어 배를 날게 된다. 물의 구멍마다 괜 삶을 열 가닥을 한 줌에 쥐고 열호를 단위로 한 필 남짓한 길이로 잡아 날틀과 걸틀에 걸어간다. 새가 높아질수록 날틀에도 걸틀에도 여러 갈래 더하게 된다.
다 날았으면 둥글게 사려서 삼 올 끝이 위에 오도록 사려놓는다. 해가 정해졌으니 바디에 시로를 꿰는다. 일일이 다 꿰은 다음 실끝이 빠지지 않도록 연화문계로 매듭지어 고정시킨다. 왕겹불을 피워 도톱하게 다져놓고 시작하는 기점에는 말뚝같이 들마를 양편에 고정시키고 측면에 두투머리를 메워놓는다. 실끝을 도투마리에 잡아매고 반대편에는 끄신께 위에 실뭉치를 놓고 무거운 돌을 올려 팽팽하게 조절해둔다. 모미를 껍질 채 맷돌에 갈아 풀을 쓰는데 목정도 되게 한다. 풀에는 치자를 물에 담갔다가 색깔이 나도록 치잔물을 푼다. 날실을 중심에 두고 뱀에는 여인은 서로 마주 앉는다. 날실 끝에는 바디, 바디 앞에는 사침대가 걸려있다. 날줄의 생리는 반반 어긋나가야 하는 것이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침대를 넣어서 마르는 동안 실과 실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한다. 완전히 말랐으면 도투마리에 감는데 도투마리가 감길 때마다 끄신께는 끌려오게 마련이다. 실덕 한 뭉치를 가지고 꼬리 세 개쯤 겼는데 일은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걸어서 뱃자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마련해둔다. 뱀이는 과정이 끝나면 직녀가 배틀에 앉는데 두투마리를 배틀 위에 올리고 사침대가 끼어져 있는 날실 사이에 버경이를 밀어넣고 버경이 아래쪽에 있는 날실을 한 올씩 잉아거리를 사용해서 이양실을 건다. 개톱대를 말코에 끌어매고 부태를 허리에 두르고 보디에 보디집을 입히고 오른발에 끌신을 신고 한 손에 보디집, 한 손에 북을 잡고 배를 짠다. 배짝이란 좌우편 손을 밑에서는 오른발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지를 전부 움직여야 하는 일이어서 중노동이 아닐 수 없다. 끌신 신은 오른발이 앞으로 당겼을 때 날줄이 교차되고 오른발을 뒤로 놓아줬을 때 날실은 반대로 교차되는데 교차될 때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북짓도 날실 사이를 오고 가고 해야 한다. 만척 청산 높은 봉에 흐리한 게 부르는 듯 북이라고 나는 양은 7년 태한 습도의 공급이 부족하면 실올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운 배만은 아무리 찌는 듯한 복중이라도 방 안에서 짜기 마련이다. 호두지 푸는 양은 백잎같이 도처럼해요. 농포는 하루 한 필, 중포는 이틀에 한 필, 세포는 4 내지 5일에 한 필 정도 짠다. 18을 세우강산 부르는 듯 잉해 때는 삼형제여 눌림 때는 호래지라 개그리 노는 양은
이 나라 장부 천하라 장부 만군 사가시여든요 용두머리 우리가 봐온 것 중 주요 도구를 다시 살펴보면 등지 삼칼 삼톱 찜지 물레 돌굿 산도뱅이 앞말뚝 뒷말뚝 들말 바디 배때 두투마리 솔 깔방석 그리고 끄신개 등이다. 이제 마지막 손질만이 남아있다. 한 필은 길이 22자, 폭 35cm 정도다. 삼배는 실용적이면서 땀이 차도 달라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해 여름철에 으뜸 가는 옷감이다. 보이는 곳, 미래가 들리는 곳, 대전 엑스포 93.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은 어떻게 만나는가? 지구의 환경과 자원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전 엑스포에서 인류의 꿈과 미래를 만나보십시오. 대전에서 만나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도약, 대전 엑스포.